근데 이게 하나님 때에 되더라고. 아멘. 오늘 또 두 분 간증이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때, 얼굴 봐요. 아빠 얼굴 봐라, 얼마나. 얼굴이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황정원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 바쳐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악재단자가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근데 사랑하는 그 오빠, 사랑하는 그 가정에 오빠가 병들었다고 그랬으면 보통은요 찾아가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도 사랑한 사람은요 바로 가게 돼 있어, 사랑하니까. 근데 안 가. 왜 안 갔을까요? 영광을 보게 하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진짜 부활한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일 뒤에 다 썩이냐,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4일 뒤면 중동지방이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 이제 죽고 다 이제 4일 뒤에 시체가 썩어가. 그때 비로소, 자, 나사렛에 가자. 잠들었다. 그 말이 뭐냐? 살리겠다는 거거든. 사시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나온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남에서부터 먼자? 눈먼자를.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는 집안에 그런 장애가 있고, 눈먼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다면 그걸로 봤거든. 야, 이 집에 아니 죄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경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야, 이 가정이. 그래서 경진을 통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 네. 경진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냐? 너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엄청난 영광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매형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선교사로 나갔어. 선교지에서도 제대로 하시도, 학교도요 좋은 데를 못 보내. 그러니까 어딜 가겠어? 제일 안 좋은 학교도. 그러니까 그 몽골인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때리고 맞고. 그 몽골 애들이 엄청 세거든. 싸움도 잘하고. 그 징기스칸 후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조카가 학교를 안 다녀버려. 맨날 싸우고, 하루는 컴퓨터 게임하고, 밤에는 컴퓨터 게임 막 밤 자고, 맨날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서 적응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검사 인간식대로 나온 건데, 인직인가 인간식인가 뭐. 근데 기적이래. 그럴 수가 없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경준이가 또 큰알이 영적이고 민감해. 딱 우리 올 줄 알고 딱 청소해놓잖아. 그러게. 청소 딱 이렇게 앞에 여기 딱 앉아서 지금 언제 오시나 딱 준비하고 자. 왜냐면 내가 경준이에게 느낀 점이 있어요. TV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아니야 지금 사실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혼자서 있었는데 갑자기 좀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놀랬구나.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좀 심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빠도 잘 말을 못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왔구나. 네. 갑자기 놀랬겠구나. 왜 깜짝 놀래지 갑자기. 갑자기 와. 네. 왜 청소를 했어? 청소라도 하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오 잘했다. 청소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야. 너 지금 좋은 현상이야. 되게 좋은 현상이야. 사람이 청소부터 하더라. 깨끗하고. 큰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어머님 장례식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은 살아있다처럼 어머니의 그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절절한 기도가 있어서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딱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경준이가 세상으로 나가서 경준이 기억나 그때 연수동에 딱 들어왔을 때 짐 잔뜩 싸들고 그 짐을 그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 놔두고 그냥 걸어온 거야. 네. 딱 오자마자 말도 안 치고 저 오늘 연수동 마지막이에요? 이러는 거야. 저 이제 떠나요. 여기서 굿바이에요. 굿바이. 왜 이러는데. 그러면서 진짜 드라마틱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정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좀 봐요. 그래서 되게 경준이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게 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뭐 경준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 게 아닌데 그냥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기억나 너? 사람들이 너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그치? 우리 채원이도 지금 막 사랑을 받지만 내가 봤을 땐 경준이만큼 안 받은 것 같아. 그치, 우리 준기도 이쁘지만 경준이만큼 안 받은 것 같은데? 잘 푼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만 보여줘. 제가 예전에 그 말은 안 했지만 20대 초반에 엄청 불안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불안해서 그때 성만 다닐 때인데도 CCM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들었는데 엄청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되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음악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 CCM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기타를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준이랑 좀 친해지면 기타 좀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좀 만나고 싶어요. 오늘 나중에 뭐 보여주고 미안한데 미라 맨날 자 같이 둘이서 다시 그 CCM이래 뭐 왜 봄봄봄 안 했어? 그때 봄봄봄 안 했어? 봄봄 했죠. 그 한 번, 나 그건 할 줄 알아. 영어 봄봄 나 그거 부를 수 있어. 한번 해봐, 연주. 아, 왜 그래? 해봐. 무대체질이잖아. 아니, 내가 불러본다고. 봄봄 그 처음에만. 봄봄 쳐주기만 해보라고. 네. 아, 이거. 걸어요 오빠랑 이 날이면
뻥튀기처럼 마음이 뻥 뚫리게 해주시고 아멘.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많은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두려운 영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경준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준이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밤도 믿음을 붙잡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